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1회로 실시한 2월 3주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 후보는 전주 대비 1.3%포인트 오른 42.9%, 이 후보는 0.4%포인트 떨어진 38.7%를 기록했습니다. 두 후보 간 격차는 4.2%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습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0.6%포인트 상승한 8.3%를,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.4%포인트 오른 3.2%를 기록했습니다. 기타 후보는 1.8%, 없음은 3.6%, 모름과 무응답은 1.4%였습니다. 윤석열 후보의 응답자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전주와 비교해 인천과 경기 5.1%포인트, 부울경 4.5%포인트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광주, 전라, 대전, 세종, 충청, 서울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권역별로 볼 때 서울 3.7%포인트, 대전, 세종, 충청 3.7%포인트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인천과 경기 3.4%포인트, 광주와 전라 1.9%포인트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지난주 대비 0.6%포인트 상승한 49.4%를, 이 후보는 1.3%포인트 하락한 41.3%로 나타났습니다.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바뀐 8.1%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이 가장 잘 통합할 수 있는 국민통합 적합후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7.5%, 윤석열 후보가 37%, 안철수 후보가 12.2%, 심상정 후보가 2.9%로 조사됐습니다. 한편 이번 주간 집계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3,0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최윤아였습니다.